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아탈란타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아탈란타는 일리치치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리치치 자리에 파살리치가 출전했고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골리니 대신 스포르티엘로가 선발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디마리아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디마리아 자리에 사라비아가 출전했고 은바페 또한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투엘 감독은 은바페가 빠진 자리에 공격수를 투입하기보다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는 베라티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마르키니스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하는 형태로 경기에 나왔고 에레라와 게헤가 중원 라인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사라비아가 평소처럼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카르디와 투톱처럼 위치하면서 공격 라인을 형성하고 네이마르가 사라비아와 이카르디 밑에 배치되었다는 것인데요. 투엘 감독이 이번 경기를 위해 준비했던 변칙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두 팀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술 포인트는 아탈란타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모든 선수가 데인마크에 가까운 수비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 라인부터 중원 라인, 그리고 좌우 측면 수비수와 최후방 수비수들까지 3백을 기반으로 하는 아탈란타의 전술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1대1로 대응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형이었는데요. 아탈란타는 여기서 1대1로 대응하는 선수들을 데인마크로 수비하는 과감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팀을 만나든 상대를 데인마크에 가까운 형태로 압박하는 것은 아탈란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지만 한 선수가 돌파를 허용하면 곧바로 실점이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라는 중요한 경기에서도 자신들의 공격적인 수비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봐도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전개할 때 모든 선수가 1대1로 대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은 아탈란타의 데인마크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네이마르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네이마르는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내고 직접 드리블 돌파로 압박을 풀어낸 이후에 수비가 없는 공간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비수가 끌려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준 이후에 수비수가 비어둔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이마르가 워낙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네이마르를 1대1로 마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아탈란타는 네이마르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네이마르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계속해서 허용했는데요. 네이마르가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네이마르에게 2명, 3명의 선수가 협력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네이마르가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했고 네이마르는 이번 경기에서 16번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킨 기록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켰는데요. 결과적으로 아탈란타의 데인마크는 용감한 선택이었지만 네이마르를 막아내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이 사라비아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한 것도 아탈란타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발을 사용하는 사라비아는 보통 오른쪽에 배치될 때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성향이 강한데요. 이번 경기에서 투엘 감독은 사라비아를 왼쪽에 배치시키면서 사라비아가 측면으로 침투를 시도하거나 볼을 물고 측면으로 움직여주길 원했습니다. 사라비아가 아탈란타의 수비수 한 명을 측면으로 끌어내고 자연스럽게 아탈란타의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나 디마리아 대신 출전했던 사라비아의 활약은 디마리아와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비아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마르처럼 데인마크를 떨쳐내고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는데 돌파를 성공한다고 해도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수비수에게 곧바로 따라잡히면서 자신의 마크맨을 완벽하게 따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카르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였는데요. 결국 왼쪽에서는 사라비아, 오른쪽에서는 이카르디가 자신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의 플레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또한 중원에 베라티가 없다는 것도 파리 생제르맹에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탈란타는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전개할 때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데 이때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에 베라티가 없기 때문에 압박을 유연하게 벗어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마르키니스, 에레라, 게헤까지 3명의 선수가 탈압박에 능숙한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아탈란타의 데인마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원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반복되었는데요. 네이마르가 볼을 받기 위해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던 이유 중 하나도 중원에서 볼을 전개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파리 생제르맹의 탈압박이 불안했던 만큼 아탈란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1대1로 마크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압박으로 볼을 빼앗은 이후에 아탈란타의 공격에서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좌우 측면 수비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수비수까지 상황에 따라서 모든 선수들이 유연하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것은 이번 시즌 아탈란타가 공격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앙 수비수는 공격수를 따라서 중원까지 올라왔을 때 아탈란타가 수비에 성공하게 되면 수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수비수가 올라간 공간을 커버한다는 것이 아탈란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중앙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자연스럽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공격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대팀이 침투한 선수에게 시선이 쏠릴 때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탈란타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앙 수비수인 톨로이가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개한 이후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톨로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파샬리치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파샬리치가 훌륭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은 파샬리치가 기록했지만 톨로이의 훌륭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아탈란타 수비진의 히트맵을 봐도 3명의 중앙 수비수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좌우 중앙 수비수인 짐시티나 톨로이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까지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앙 수비수의 공격 가담은 아탈란타의 공격적인 포인트였는데요. 한편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사라비아 대신 음바페를 교체 투입하고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는 사라비아와 달리 압도적인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향해 달려갔고 자신에게 붙은 수비수를 완벽하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음바페가 아탈란타의 대인 수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전에는 경기의 주도권을 조금씩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는 후반전 15분 만에 고메스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탈란타는 경기 초반 강한 압박으로 먼저 득점을 만들어 놓는 데 성공하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빈도를 줄이고 상대팀이 라인을 끌어올릴 때 빠른 역습을 통해서 추가 득점을 노릴 때가 많은데요. 이때 중요한 선수들이 바로 고메스와 일리치치입니다. 역습을 시작할 때 두 선수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볼을 소유해주고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자파타나 무리엘 혹은 좌우 측면 수비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리치치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고메스까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아탈란타는 공격을 전개할 때 중간에서 볼을 소유해줄 선수가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득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아탈란타를 강하게 압박했는데 아탈란타는 중간에서 볼을 소유하고 전개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보내줄 수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탈란타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볼을 빼앗기면서 역습을 전개하지 못하고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 내내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기록만 봐도 아탈란타는 고메스가 나가기 전까지 7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고메스가 나간 이후로는 단 2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탈란타가 기록한 8개의 키패스 중에서 6개를 고메스가 기록했을 정도로 아탈란타의 공격 작업에서 고메스의 빈자리는 엄청나게 큰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 종료 3분을 남겨두고 프레올러가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태였는데 교체 카드를 이미 다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레올러를 교체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10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경기 막판 두 골을 기록하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달성했고 파리 생제르맹이 4강전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크지만 화끈한 공격력을 가진 두 팀이 맞붙는다는 것에 축구 팬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던 두 팀의 경기. 그 기대만큼이나 두 팀 모두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